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험멜 축구화입니다. 험멜. 험멜도 제가 리뷰를 하는 날이 오는구나 싶은데, 오늘 이제 리뷰한 제품은 뭐 예고가 되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보라트라는 제품이고요. 이 보라트는, 보라토2인데, 보라토2는 어쨌든 이 제품은 일본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가 일본에서 왔고, 여기 박스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식품의 태그도 전부 다 당연히 뭐 일본에서만 판매된 제품이니까 뭐 제품 설명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주요 내용들이 이제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아스레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스레타도 원래 이제 브라질 브랜드인데 제품 일본에서 나오죠. 일본에서 나와서. 뭐 우리나라에서 아스레타가 지금 A05 모델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유명하지는 않아요. 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거의 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중국제 제품들이 지금 아스레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제품들이 일본 제품과 어느 정도 동일한지 유사한지 이런 게 잘 모르겠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스레타의 옷은 뭐 아스레타 페널티 뭐 핀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브라질 브랜드들이, 토포, 이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한 몇십 년 전부터 중국 공장에서 의류들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어쩌면서 보면, 뭐, 중국 사람들한테 조금 익숙할 수도 있긴 하지만, 브랜드 자체가 브라질 브랜드고, 뭐, 브라질 축구용품 중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 이런 것들이, 대한 인지가, 중국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일본에서도 축구화가 여러 개 나오긴 하지만, 아스레타 축구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판매된 제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 브랜드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이 이 험멜 같은 경우도 원래 브랜드는 지금은 이제 덴마크 브랜드로 되어 있죠. 덴마크 브랜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이 제품 그러니까 험멜이라는 회사 자체는 1923년에 독일에서 그 알버트 메스먼가요? 알버트 메스먼이랑 그 다음에 루드빅 미카엘 메스먼과 이 형제가 둘이 만든 회사예요. 1923년에. 이 회사가 왜 유명해졌냐? 축구 아예 스터드라는 걸 처음 박아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유명해졌고, 그 당시에는. 근데 1923년이면, 사실 아디다스가, 1927년인가 29년에 루돌프 다슬러, 이 두 친구가, 헤르조겐 나우라하라는 곳에서, 그 뉘른베르크인가요? 뉘른베르크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신발 공장을 만들었다가 이제 정식으로 아디다스랑 푸마가 정식 법인으로 독립이 된 시점이 아마 푸마가 1948년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에 루돌프 다슬러와 아돌프 다슬러가 지분 문제들 때문에 좀 싸우다가 동생인 루돌프 다슬러가 삐져가지고 길 건너편에 공장을 조그만 가게 하나 차린 게 그 푸마죠. 그래서 이제 푸마 아디다스가 이렇게 서로 나눠졌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사실은 이 훈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험멜 한데 독일어로 따지면 정확한 발음은 훈멜이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이 제품을 볼 때 다, 그 훈멜 이렇게 했었었는데, 좀 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이 제품 들어오고 나서 다 훈멜 하는데, 뭐 어떤 발음이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스웨덴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훈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독일에서는 이게 훈멜 이렇게 발음이 되는 제품이니까 훈멜이 23년에 그랬다가 1956년에 그 스웨덴 사업가 베켄버크가 하는 친구한테 이 사업이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이제 독일 브랜드에서 덴마크 브랜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필라가 이탈리아 브랜드긴 하지만 한국의 그 윤윤수인가요? 유명하신 분, 그 필라 회장 하시는 분이 필라 OEM으로 계속 공급을 하다가 나중에 필라를 이탈리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필라가 원래는 이탈리아였다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도 비오른보그 이런 선수들이 필라 착용하고 이럴 때인가? 맥켄던과 비오른보그가 착용할 때만 해도 엄청나게 유명한 그 브랜드였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필라가 롯데백화점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80년대 총과 70년대 말에 들어왔을 때 옷 하나가 30만원 그 당시에 지금 화폐 가치로 따면 한 3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굉장히 유명했던 브랜드였다가 그게 이제 스포츠 산업이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고급 이미지 조금 벗어났고 전문 브랜드처럼 이렇게 발돋움하면서 과정에서 한국이 시장상으로도 커지고 그다음 그러면서 OEM 생산이 많아지는 거점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필라 코리아를 윤 회장이 이제 윤윤수죠 아마 이름이 그분이 이제 인수를 해서 필라를 오히려 회사를 더 키운 경우인데 뭐 지금 디아도라도 나고 로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필라가 오히려 그런 회사들보다 더 지금 사세가 더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그리고 필라의 본사가 그 어디죠 그 예술의 전당 근처에서인데 그 본사 건물도 되게 예뻤었어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필라컵 직장인 축구대회 참가하는 것 때문에 그 필라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 참가 신청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담당자들 조금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할 거 있어서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특이한 본사 건물을 갖고 있었을 정도로 괜찮았던 회사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 후멜은 이제 56년경에, 완전히 인수가 되고 나서 이제 덴마크 브랜드로 정착을 한 상태고 아시겠지만 후멜이라는 말 자체를 영어로 번역하면 범블비입니다. 그러니까 땅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쉐브론 로고, 이 쉐브론 로고도 이제 벌의 형상, 날개 이렇게 짓하는 그 가운데 형상을 이미지화시켜서 만든 건데 이것도 이제 1956년에 인수가 되면서 이 이미지가 들어갔고 브랜드 자체는 뭐 우리나라에는 단체복으로 너무 약간 저가의 단체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훈멜은. 굉장히 강한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나아졌던 거는 이제 전북 현대가 이 훈멜을 계속 착용을 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그나마 조금 이제 프로팀이 지원을 하니까 그랬던 거고, 대신에 이제 훈멜은 한 10여 년 전에는, 훈멜 코리아를 새로 그 실업팀도 창단을 하고, 우리나라 그, 대표가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되게 의욕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초중고 팀 뭐 다 헌멜로 다 입히고 또 이제 그 마케팅을 위해서 선수들 운동했던 친구들을 직원으로 한 20, 30명 이상 대거 영입을 하고 그 친구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이제 업무 시간 외에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충주 헌멜로까지 운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가 이제 팀은 아마 해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충주 헌멜이 한동안 괜찮았던 팀이었는데 좋은 선수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었고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되는 동안에 일본도 똑같이 이 뭐 사실은 헌멜은 덴마크 팀과 유명하죠. 그 다음에 핸드볼로 유명하고. 그니까 제 기억으로도 이 헌멜은,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에밀리오 부트라겐요 같은 선수를 계약하기도 하고, 헌멜 잠깐 시즌도 있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토트넘도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스포츠 브랜드니까 여러 팀들을 후원하는 게 정상적이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후원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명했던 거는 이제, 덴마크 팀, 덴마크 축구 팀. 네, 그, 화려한 시절. 그러니까, 누구죠, 그, 유명한, 라르손 엘키언가? 그 친구. 그 다음에, 라우드롭 형제, 모르텐 올센,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당대 최고의 미드필더라 한 명 불렸었죠. 생각보다 이제 브라이언 라우드롭, 미카엘 라우드롭이 굉장히 유명하던 시절에, 이 모르텐 올센이 미드필더에 있으면서, 예, 유럽 내 최고 미드필더라고 뽑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였고, 전방 포드에 있던 라르손 엘키언가 하는 키 크고 굉장히 빠른 친구도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92년, 대타로 참가한 유로대회에서 우승하는 바람에, 근데 그 영화도 나왔죠, 그게. 그 되게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 그 덴마크 우승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92년 이전에도 84 유로 대회와 그 다음에 86 월드컵에서 이제 덴마크 팀을 데니시 다이너마이트라고 그 다음 덴마크가 그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거를 사회 공헌한 차원에서 노벨 프라이즈를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니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화려한 축구를 보여주는 팀으로 유명했었었는데, 그 말고도 사실은 축구보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 지역에서는 뭐, 이 훈멜은 그 핸드볼로 압도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독일 내에서는. 그런 건데, 어쨌든 최초의 그걸 만들었을 정도로, 이 스터드 축구화를 만들었을 정도로 했고, 아디다스나 푸마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축구화를 제작을 했던 역사에 깊은 브랜드이기도 하고, 물론 일본보다는 좀 못합니다. 일본은 뭐 미즈노 같은 경우는 1901년인가 3년에 스포츠 용품 회사 이런 것들을 만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하여간 빨라요. 모든 게 그 옛날에 이제 그런 미즈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뭐 스포츠 용품 뭐 야공부터 생산을 하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키운 걸 보면 대단하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헌멜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헌멜 보라투 축구와 투 축구와의,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보라투 2인데, 보라투 1은 있었었냐? 1이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이제 2가 나온 건데, 1 때만 해도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었어요. 이 헌멜 축구와는. 왜 그러냐면, 보라투 1에 해당되는 TF 제품을, 일본 친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때 그거 받을 때, 아슬레타 A001도 같이 받았고, 그 다음에, 루즈이 솜브라의 풀캥거루 버전인 신발도 같이 받았었어요. 근데, 루즈이 솜브라는 정말 어퍼 자체가 캥거루 가죽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데, 신발의 홀드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게 지금 준타스에서 요 앞에, 한 2년 전에 나왔던, 풀캥거루인가? FL 뭐, 캥인가? 뭐 하는 그 버전 제품이 루즈이 솜브라를 굉장히 흉내를 많이 낸 제품이에요. 거의 뭐 카피, 90% 정도 카피도 할 정도로 디자인상으로는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하고, 그 다음에 헌멜 보라트 TF화가 가격이 한 7, 8천 원 밖에 안 돼서 사실, 신발 자체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퍼의 라스트 형태가 제가 좋아했던 파로카스 TF랑 비슷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보라트 TF는 형편없었었어요. 질이 형편없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퍼의 질이, 인조 가죽의 질이 너무 질이 안 좋아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뭐 신어보고 바로 일본으로 다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이거 못 신겠다 그러고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본 축구화 중에서도 뭐 아식스 미즈노도 있고 아슬레타도 있고 이제 제가 경험해본 것들에 대한 일정한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그런 것들은 루지 썸브라라든지 아니면 이 헌멜에 대한 이미지 별로 좋지 않은데 보라트 2가 새로 나오고 나온 지 1년 미만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1년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나오고 나서는 이제 관심은 있었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일본 축구화들 저희가 리뷰를 해서 많은 분들을 소개해드렸던 C3라든지 아식스 그 다음에 물론 아식스는 뭐 워낙 글로벌 브랜드니까 사실 딱히 일본 브랜드라 그래서 뭐 일본 축구화를 우리가 소개했다는 게 좀 어렵지만 아슬레타라든지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야스다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와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좋은 리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일본 브랜드들을 조금 다양한 제품들 뭐 국내 리뷰는 사실은 몇몇 리뷰어들에 의해서 보통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나이키 아니면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이 세 개가 주로니까 그거 말고 좀 탈피해서 조금 더 좋은 브랜드를 찾아보는 거 물론 이제 국내 미즈노도 워낙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 발에 조금 더 잘 맞고 그다음에 가성비도 있는 제품들을 찾는 과정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리뷰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보라트 2 제품이 저희 입맛에 딱 맞는 제품이죠. 저희 리뷰하기 딱 좋은 제품. 가격이 굉장히 고가인 제품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 기본적으로 충실해 보이는 제품. 이 제품의 일본 내 가격은 여기 보시면 14,500엔 세후 그러니까. 세금 포함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지금 부가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포함하면 이거 안 보이는구나. 저요?
15,950엔인데, 예, 이제 구매 가격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제품이, 요, 가격표 위에 한자로, 일본어로 뭐라 적혀 있냐면, 여기, 잔디, 천연잔디, 인공잔디, 그 다음에, 토용, 이렇게 돼 있어요. 흙, 맨땅. 이 제품 하나로, 그니까, 일본의 모든 브랜드는, 그래서 이 제품에도 지금 HG, FG 이런 용어를 쓰질 않는 게, 그, 일본인들의 공통적인 축구 이해 방식이 이런, 이제 이런 건데, 보면 그냥 이런 FG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신발이고, SG 같은 경우에 이제 SI, 뭐, 몰드타입 이렇게 하는데, 헌멜은 아직까지 여기에 보라토2에 제가 SG에 해당되는 제품을 못 봤기 때문에, 제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G, HG, AG라는 그라운드 구분이 없이 통합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일본 브랜드의 장점이고,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이 이 일본 브랜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 그러니까 많은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나오는 것들은 FG, HG, AG, 뭐 TF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들, 예를 들면 푸마의 울트라다, 그 다음에 퓨처다, 아디다스의 뭐 엑스피드 플로다, 프레테다, 코파다 이런 것들이 FG, AG, HG로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인조잔디에서 사용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스터드의 소재 특성상 내마모소 이런 것들 때문에 맨땅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본 브랜드를 자꾸만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은 어쨌든 천연잔디, 인조잔디, 맨땅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천연잔디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스터드가 길어야 되는 것이고, 스터드가 TF보다는. 그 다음에 인조잔디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과그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레이드가 아닌 원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스터드가 너무 10mm 이상으로 높으면 안 되고, 앞쪽이. 맨땅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듀얼 덴스티로 만들어서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 끝에 마모소를 다르게 하는 소재를 넣어서 무게도 감소를 시키고, 몰드타입, 일반적인 몰드타입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마모성을 강화시키는 소재. 그런 것들만 고려돼서, 이 아웃솔과 스터드의 응축이 되면 기술적으로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축구화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엑스플라이 프로도 마찬가지로 다 그 세 가지로 다 되어 있고, 포도 마찬가지, 울트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축구화들, 미즈노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신발이 만들어져요. 세 가지 다 쓸 수 있게. 그게 큰 장점이죠. 그러면, 이 축구화가, 품질이, 가격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00엔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 16,000엔을 지금 환율로 바꾸면 한 16만원, 17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제품의 가격으로만 보면, 일본 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미즈노의 엘리트 등급, 아니 메이드 인 재팬 등급에 비교하면, 메이드 인 재팬에 비하면 반값, 그 다음에 엘리트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그 다음에 그 미즈노 계열의 프로 정도급에 해당되는 제품들, 그 제품들의 가격이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16만 9천 원 정도 되니까, TF도 뭐 이런 것들이 그 정도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품의 품질 자체가 이 보라토2가 과연 프로급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만 검증을 해보면 되죠. 왜냐면 프로급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땅에서는 사용하기 좋으니까. 특히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의 라스트 핏에 대한 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텅 일체형 신발들이 갖고 있는 사용의 불편함, 발의 저림, 뭐 이런 여러가지 불편함들, 라스트 핏이 안 맞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발의 스트레스가 없이 맨땅 인조 천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러면 이게 굳이 엘리트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프로급에 해당되더라도 이 정도 편한 라스트 핏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보라토2는 여기 사용되어 있는 모든 부품이 실제로는 엘리트급을 능가하거나 다른 제품에 정확히 엘리트급 정도로는 맞춰져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그러냐? 우선 이 어퍼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퍼에 있는 이 앞쪽 캥거루 가죽이
모렐리아에 사용되는 캥거루 가죽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캥거루 가죽의 품질, 어퍼의 품질이 뛰어납니다. 여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뭐 좋은 캥거루 가죽의 느낌, 이 그대로 다 여기에 살아있어요. 이 축구화에 지금 현재.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 사이드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미즈노의 예를 들면 모렐리아 2라든지 이런 제품에서 볼 수 있는 뭐 메이드 인 재팬 느낌이 물씬 풍기는, 물론 원산지는 베트남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좋은 캥거루, 품질의 캥거루 가죽을 일단 갖고 있다. 그게 점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모양만 보면 이 모렐리아 2와 기본적인 스티칭 방식은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앞에 예, 횡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게 코파 문디알에서 유래된 예, 스티칭 방식인데 이 스티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딩에 도톰하게 되는데 이 패딩의 두께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딱 그 느낌이 다 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나 이런 데서 딱 신발을 받으면 그 패딩의 두께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와 이게 되게 마감이 잘 됐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우선 이쪽에 있는 천연 가죽에 해당되는 캥거루 가죽 자체가 이미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핵심은 결국 인조 가죽이에요. 사이드 쪽에,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에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미즈노 네오가, 모렐리아를 보셨던 모렐리아에 비해서 이게 네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렐리아 2가 그라운드가 물에 항상 젖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날이 아무리 덥건 뭘 하건 운동장에 경기 전에는 반드시 지면에 물을 뿌려서 공이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죠. 그거는 잔디를 얇고 촘촘하게 잔디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경우에 공을 차게 되면 잔디의 길이가 약간만 길어지거나 하게 되면 잔디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잔디가 숲이 이렇게 나무가 쭉 있기 때문에 공이 잔디에 의해서, 잔디가 이렇게 다 서 있기 때문에 그 서 있는 거에서 저항이 걸려서 공이 빠르게 굴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디가 뻣뻣하게 서 있고 물기가 없는 상황이 되면 공이 굴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스피드한 플레이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물을 뿌려서 공이 빠르게 굴러가도록 하는 건데, 물을 뿌려놓게 되면 필수 필연적으로 축구하는 어떤 형태로든 젖을 수밖에 없죠. 근데 천연 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단점은 뭐냐? 앞쪽에 보시듯이 이렇게 스티칭이 천연 캥거루 가죽이 쭉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에 젖는다고 하더라도 가죽이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신축성을 가질 때, 그러한 신축성의 늘어남을 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쭉 스티칭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데 비해서 그러한 스티칭이 없이 여기 사이드 쪽이 매끈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을 하면 사이드 업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사이드 업에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축구하는 기본적으로 발을 타이트하게 홀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이드 어퍼가 힘이 없어지게 되면 공을 차거나 할 때,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할 때, 직선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는, 그렇게 움직일 때 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잡아주지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코너킥을 찬다 하는데 발이 정확하게 지면에 짚는 발이 안착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 페널티킥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생기죠. 짚는 발이 잔디에 의해서 안착이 되지 않거나 발이 흔들리게 되면 정확한 킥이 불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바꾸기 위해서 미즈노에서 처음으로, 물론 이 인조 가죽을 사용하기 처음이라는 게 아니라 모렐리아 모델에서 이제 이 인조 가죽 부분을 상당하게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렐리아 2의 약점을 한 방에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현재까지 일본 축구화, 즉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축구화들, 아식스에서 가장 이 고가 제품이고 고급 제품인 이 엑스플라이 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던 캥거루, 여기는 사이드의 인조가죽. 문제는 뭐냐, 헌멜인 경우에 동일한 좋은 품질의 캥거루 가죽, 지금 이 모렐리아
2의 재팬 버전과 지금 험멜 보라트에 사용되어 있는 이 캥거루 가죽을 육안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가죽의 품질 자체가 우수해요. 우선은. 이걸 지금 육안으로 와서 제가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두 제품 사이의 차이가 아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품질입니다. 그러니까 미즈노가 맨날 자랑하는 게 프리미엄 캥거루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치 캥거루 가죽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 있는 뭐죠 이게? 모이스트텍인가 이게? 이 엑스플라이 프로에 들어가 있는 사이드 인조 가죽과 그 다음에 미즈노 모렐리아 2, 3에 들어가 있는 특히 3 같은 경우에 사이드 인조 가죽이 극세사죠. 그 극세사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이 섬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조가죽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가죽이라 그러니까 동물의 이 껍데기처럼 표피를 벗겨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인조가죽이라 부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소재는 마이크로파이버예요. 마이크로파이버라는 거는 가는 실이죠. 가는 실인데 그 가는 실을 가늘게 만들면 만들수록 어퍼 소재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인조가죽과 비싼 인조가죽의 차이는 뭐냐? 각 인조가죽을 만드는 원사의 굵기가 얼마나 더 가느냐에 따라서 옷의 부드러운 정도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안에 입고 있는 속옷 중에 뭐 60수, 80수, 100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100수, 80수 이런 것들이 점점 뭐 그 면의 굵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의 굵기가 가늘수록 옷이 부드러워지는데 그 부드러움 정도의 끝판왕이 뭐냐? 자연섬유에서 실크죠. 실크는, 그러니까 누에 고치를 뽑아서 만든 원사. 실크가 가장 가늘게 만들 수 있는 자연섬유 중에서는 그런 거고, 화학섬유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적 회사들이 섬유를 굉장히 가늘게 뽑아내는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거나, 그 다음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인조가죽은 굉장히 만지면 부드럽죠. 그 부드러운 것들을 마이크로파이버, 그러니까 극세사라고 부르는데 그 극세사에 일반적인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극세사를 넘어서 헌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인조가죽은 나노피스킨이라고 부릅니다. 나노라는 거는 10억분의 1인가요? 1억, 10억분의 1인가요? 나노가? 다시 말하면 10억분의 1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의 두께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가느냐. 머리카락도 가늘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10억분의 1 뭐 단위 이러면 굉장히 가늘죠. 그 가는 원사를 가지고 인조가죽을 구성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죠. 여기 코팅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어퍼의 완성도나 소재는 일본 모렐리아 제품 아니면 아식스 제품의 최고 등급에 있는 제품과 견주어서도 전혀 뒤질 게 없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리니까 바로. 자 그러면 뭐 신발끈 같은 거는 뭐 똑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나 그다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나 신발끈도 똑같고 텅이요. 한번 볼까요? 텅은 지금 여기 보라트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고 앞쪽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뒤쪽은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인조 극세사 역시 마이크로파이버 소재가 천연 가죽이 아닙니다. 스웨이드는 스웨이드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인조 가죽을 말하는 거니까 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요 형태의 인조 가죽이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 프로인 경우에는 이제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르게 여기는 이제 메쉬홀 같은 거를 소재를 이렇게 코팅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안쪽 면에 두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웨이드 타입을 더 얇게 가공한 형태로서 이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있는 데 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요 형태의 텅은 기본적으로 이 제품 지금 미즈노의 앞쪽에 까만색으로 이 로고가 들어가 있는 여기에 있는 부분과 보라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이 오히려 이쪽이 더 부드러워요.
2에 비하면. 근데 3는 지금 제가, 그 베타만 갖고 있어서, 그런데. 자,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 제품은 가성비, 우리나라에서 30만 원이 넘죠. 근데, 32만 원, 32만 9천 원, 뭐 이렇게 되는 가격인가요? 이게 보통, 네오가? 베타가 그런가요? 29만 9천 원도 되나? 그러면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 정도로, 소비자 가격상으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발끈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른 일본 축구화들과 마찬가지로 끈이 들어가는 통과하는 부분이 두 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을 때에 비해서 텅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텅이 옆으로 돌아가는 이런 거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홈멜 보라트 로고 아래쪽으로 쉐브론 화살표 로고가 쭉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즈노에서는 그 부분이 패딩 처리가 없이 그냥 얇은 텅 하나만 되어 있는데, 여기 아식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발등에 미세한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양쪽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쪽에서 안 보이겠구나. 이 쉐브론 부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까지 쭉 끈이 묶여있는 부분에 발등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미세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도톰하게. 자, 그리고 요까지가 이제 어퍼와 관련된 것들이고, 뭐 이제 여기 아시겠지만 V홈이 실질적으로 발목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발목의 움직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없도록 하는 V홈이 들어가 있고, 또 앞쪽에 신발끈이 모여져 있는 부분도 홀드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여기도 이게 지금 일본 제품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요 V홈으로 되어 있는 요것도 지금 동일하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솔과 미드솔을 보면, 자 이제 그 인솔, 이 제가 말한 이 BMZ의 인솔이 사용되고 있어요. BMZ의 인솔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BMZ 인솔은 기본적인 특징은 발뼈 중에,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여기 카메라상에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빨갛게 보이는 다리 모양의 빨갛게 보이는 이 뼈를 입방골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입방골이 이 BMZ에서는 이 인솔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축구화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었던 요소는 뭐냐? 입방골인데, 그 입방골의 작용이, 축구 발 전체, 축구에 굉장히 강한 힘이 가해지는, 축구화에 있어서 이 입방골이 발의 전체적인 어떤 발의 움직임이나 발과 그 다음 발목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 밸런스 이런 걸 맞춰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발 전체를 서포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입방골에 이 초점을 맞춰서 그 뼈에 충격이 적게 가거나 보호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BMZ에서 만든, 인솔은 특이한 게 뭐냐면, 두께가 여기는 뭐 비교적 얇아서 다른 거 차이 없는데 여기와 여기는 두껍진 않은데, 여기의 가운데 부분, 다시 말해서 발이 안착이 됐을 때 입방골에 충격이 가는 쪽에 그 부분을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 인솔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힐 쪽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들은 힐 쪽 뒤쪽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는데, 이 BMZ 인솔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 부분들이. 그래서 이 컨셉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른 브랜드에 예를 들면 포론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여기가 말랑말랑하지만 이 제품인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쿠셔닝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쿠셔닝이 좋은 인솔을 가는 기본 컨셉이 좀 다른 거죠. 여기가. 굉장히 여기가 두툼하고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이 BMZ 축구용 인솔에 가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신발 안쪽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카르보, 다시 말하면 카본과 같은 형태의 가벼운 무게의 고탄성을 갖고 있으면서 탄성과 형태 변형성이 적은 소재 카르보라는 것을
풀레인지로 착용하고 있어요. 풀레인지로. 다시 말하면 기존에 같은 이 엄브로 1 브랜드들이 이 액셀레이터를 만들 때 이 카르보를 주로 앞쪽에만,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드 플로우나 엑스고스티드에 사용됐던 카본 방식, 원래의 카본과 비슷한 형태로 발이 실제로 스프린트를 하거나 할 때 여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가락 부분,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이 움직이는 부분은 발가락이 움직이는 부분과 동일하게 여기는 움직이진 않지만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움직일 땐 여기가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고탄성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카르보라는 카본을 대체하는 형태의 경량성과 그 다음에 탄성을 갖고 있는 탄성 에너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는 거를 앞쪽에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액셀레이터인 경우에는 여기는 풀레인지로 신발 전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미즈노도 이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카르보를 풀레인지로 썼다 하는 것만 해도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 시킨 모델인 게 틀림없죠. 그리고 이 신발 안쪽 힐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스웨이드로 락다운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자, 그러면 카르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신발이 갖고 있는 탄성 자체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신발을 실제 휘어보면 여기가 휘어지는 것도 부드럽게 휘어지고 여기도 심지어는 부드럽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카르보라는 소재, 예, 카본의 특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거리 스프린트에서는 고탄성을 유발하는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반적인 신발의 탄성을 높이는데 위에서 카르보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신발 플레이트의 안정성을 꾀하는 쪽으로 갔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맨발의 감각, 다시 말해 맨발 감각이라고 하면 예전 미즈노의 그 모렐리아나 초기에 럼버드 모델 개발 당시 마찬가지로 신발을 샌들처럼 접고 다니거나 가볍게 휴대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 그거는 어퍼 자체의 유연성이 아니라 맨발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플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얇은 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미즈노의 맨발 감각, 소족 감각이라고 일본에서 부르는 것들이 이 터치상에서 그 굉장히 부드러운 점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푸마킹 당시에 나왔던 라이벌 모델에 비하면 어퍼의 두께를 얇게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분명히 맨발 감각에 더 가까운 착각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푸마와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과 달랐던 것은 뭐냐면 아웃솔 플레이트, 피유드의 두께를 얇게 만들고 고강도로 만들면서 여기가 쉽게 휘어지거나 하면서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연하게 그라운드에 작동하도록 했던 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충실히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에. 자, 그게 이 인솔과 미드솔에 대한 기본 특징이고 아웃솔은 지금 스터드의 두께가 미즈노의 이런 제품들과 비교하면 약간 더 두꺼운 형태예요. 그 직경의 크기가 미세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미세하게 이쪽 보라트가 더 약간 큽니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크기를 비교를 하면 길이는 차이가 없어요. 길이는 길이도 차이가 없고 길이가 10mm를 넘어가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12, 3mm가 되게 되면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높이가 되지만 10mm라 그러면 나이키 에이지, 아디다스 에이지 스터드 높이와 거의 맞춰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높이에요. 이 높이가 되면. 그리고 여기 가운데 X자로 되어 있는 스파인은 여기에 쉔크 강성을 극단적으로 보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발 뒤꿈치에서 X 이 스파인 있는 부분까지는 뒤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안정된 지지를 갖고 있어요. 지지성을. 그리고 뒤쪽에 있는 여기 모양들은 이게 자세히 보면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쉘 구조처럼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이 카르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솔에 여기 만져서는 이게 지금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신발 내부를 뜯어서 여기 쉘 구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육안으로 까서 보면 이게 뒤꿈치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로 충분히 그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연 캥거루 가죽, 나노 피스킨이라 부르는 극세사, 그 다음에 BMZ 인솔, 그 다음에 카르보 풀레인지로 그것도 미드솔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신발은 되게 고유연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스터드의 크기와 높이가 맨땅 인조 천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도다. 그 다음에 인솔, 저 신발 라이닝 뒤쪽은 힐 쪽은 전부 다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고, 통도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 쿠션 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은 15,000원, 16,000원 정도 소비자 가격으로. 그러면 미즈노 네오 재팬 이런 모델들이 일본 내에서 판매 가격은 일반 모렐리아 2 같은 경우는 한 18,900원이니까 일본 내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19,000원 정도 하면 한 3-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네오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 정도 되니까 그 제품과 비교하면 일본 내 가격으로는 한 6,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실제 이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을 했을 경우에 배송료 뭐 $150 이하 정도 되겠죠? 환율로 따진다 그러면. 그러면 관세가 없다고 봤을 때 배송료 한 2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17-8만 원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렐리아 2가 한 259,000원 정도 되고, 네오 2 일반이 한 299,000원이다. 그러면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저렴해지는데, 2와 비교하면. 10만 더 차이가 나나요? 299,000원에 소비자가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299,000원, 한 18만 원, 19만 원, 10만 원 차이. 그 다음에 일반 모렐리아 2와 비교를 하더라도 한 7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신발의 가격은 프로 정도 되는 한 169,000원 정도의 가격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품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엘리트급이다. 그 중에서도 최상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죠. 핏이 어떠냐? 보시면 신발의 앞쪽의 모양, 이 앞코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것도 기술입니다. 이 앞코 만드는 기술. 물론 이제 라스트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거를 어느 정도 높이를 아시겠지만 이 앞코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 경우에 이 미즈노 네오 3, 그 다음에 아식스 X 플라이 프로 또 보면 여기 앞코 모양이 동그랗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고, 요 프로의 포는 모델은 비교하면 앞코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포나 그 다음에 아식스 DS 라이트 AG 같은 모델들이 다소 발끝이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앞쪽 부분만 보면 모렐리아 2처럼 비교적 발볼, 발끝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끝에 지나치게 모이는 타이트한 감이 일단 없다는 겁니다. 일단 없고 장시간 신어도 그 부분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게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모렐리아 피스 비교를 2에 비교를 하면 그렇고, 네오랑 비교하면 3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 약간 더 홀드성이 있으니까 네오3의 앞쪽 코 부분이 지나치 조금 늙다고 느끼신 분들한테는 거의 완벽한 핏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어쨌든 이 헌메리 보라트2가 어느 정도 판매되는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핏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탠다드 핏이 하나 있고, 제게 일반 스탠다드 핏이에요. 그 다음에 와이드 핏, 다음 슈퍼 와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핏이 나온다는 거는 국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발볼러다, 발볼 길이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발볼러라고 해서 제가 어떤 축구화를 신느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나이키의 인조 가죽 이런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대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발볼러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 같은 경우는 나이키를 신을 수 있는 제품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어쨌든 핏이 세 가지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인조 가죽, 니트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면서 텅으로 일체형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런 신발이 약간 발이 본인이 텐션이 너무 강하면 거의 발 저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발 저림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피가 안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발 밑에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할 정도의 신발을 신는 거에 비하면 그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이런 턴 개방형 축구화들은 원천적으로 그러한 기본적인 그 피가 안 통하거나 저림 현상들이 끈을 아주 타이트하게 당기지 않는 이상에는 신발 이 옷통의 개방성이 있고 여기에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뭐지 범용성이 굉장히 확장성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그런 걱정을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뭐 축구화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도 사용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새로운 축구화를 찾으시는 분들은 피해야 될 게 니트나 통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만 피하더라도 그 다음에 통이 개방되어 있는 것만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상당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신발을 신으면 모렐리아 2와 모렐리아 네오 3의 중간 모렐리아 2와 그다음 모렐리아 네오 2의 접점 완충지대 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발이 편해요. 장점은 모렐리아 2의 사이드 어퍼 홀드성이 개선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네오처럼 네오3의 이 앞쪽 부분이 지나치게 타이트한 감이 있는 것들도 해소되어 있고 그러니까 네오와 모렐리아의 중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최상급 신발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돈을 더 주고 네오를 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모렐리아를 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발 내구성인 게 사이드 어퍼 이죠 캥거루 가죽 때문에 호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랜드가 헌메이드라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내가 스터드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인조가 그 다음에 맨땅에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인조는 어쨌든 스터드가 박힐 수 있는 정도로 인조 가죽의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프 타입만 제외하면 뭐 인조가 이 스터드가 충분히 박힐 수 있는 구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캥거루와 그 다음에 인조 가죽 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 특히, 천연 캥거루 가죽의 고품질의 천연 캥거루 가죽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이버의, 나노 단위의 원사로 만들어져 있는 축구화 중에서, 일본 내 소비자 가격이 한 15,000엔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축구화를 뽑으라 그러면 거의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이 정도 품질의 축구화는. 왜냐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나오는 천연 가죽에 물론 그 TM4 엘리트 이런 거는 높은 홀드성을 갖고 있는 AG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긴 하지만 가격이 일단 비싸잖아요. 직수입하게 되면 30만원이고 국내 출시가 되도록 26만원, 27만원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스터드가 인조단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훨씬 사용이 용이하고 아디다스 지금 나오는 뭐 HG, AG 스터드와 HG 스터드가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코파나 이런 제품에 비교했을 때는 착화성이 압도적으로 더 편하고 부드럽게 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푸마에 나오는 제품은 지금 킹 같은 거는 아예 어떤 제가 제 경우에는 발이 들어가서 신을 수 없는 플래티늄 같은 모델들이니까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즈노 모델은 제가 비교를 해드렸듯이 이 모렐리아와 그 다음에 모렐리아 2와 네오를 그래서 가성비로서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고 아식스에 비교하면 엑스플라이 4와 핏감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4에 사용되어 있는 이 텅이나 이런 소재들은 저가의 인조 가죽이거든요. 틀림없이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낫고 물론 스터드 이 설계에서의 스터드 프레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식스 탁월한 점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제품과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하더라도 착용 편의성은 이게 더 편하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어쨌든 이 제품도. 그런 부분. 이 앞코 높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 제품, 스터드 있는 제품의 축구화가 필요하고 맨땅과 그 다음에 뭐 천연에서 사용한다 내가. 그 다음 내가 지금 중고등학교 선수다. 저희 프로 보시는 분들이 부모님, 학부모님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아마추어들 중에서 편한 축구화, 스터드 있고 캥거루 가죽이 고품질인 경우, 그 다음에 인조 가죽에서 홀드성이 높고, 그 다음 물에 조금 이슬 있는 데서 사용한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지금 나와 있는 우리나라, 물론 뭐 우리나라 정식 출시가 된 건 아니지만, 현재 구할 수 있는 축구화 중에서는 거의 베스트입니다. 가성비 차원에서도 베스트뿐만 아니라, 특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훈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의 의아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여기 사이드 지금 여기 홀드가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것도 거의 이 헌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죠. 그러니까 보통, 익스터널 힐 카운트라 그러면 힐 카운트가 아웃솔에서 쭉 연결해서 이렇게 뒷굽까지 쭉 다 올라오긴 하지만 이 제품인 경우에는 발의 홀드성을 높이도록 하고 발의 전체적인 지지를 하기 위한 이 홀드되어 있는 이 저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익스터널로 되어 있는 부분이 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 쪽에 양쪽에 이렇게 분리돼서 스티칭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발 뒤꿈치가 뒤쪽으로 딱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뒤꿈치까지 다 만약에 홀드가 이런 식의 컵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 홀 컵과 발의 개인의 발 모양이 안 맞는 경우에는 발에 이 발 끝에 있는 부분들이 물집이 생기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하죠. 이런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이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축구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 왜냐면 이런 거 보시더라도 지금 대부분 익스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높게 다 여기 형성해서 뒤축까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발 뒤꿈치의 양쪽에서만 딱 여기 제한적으로만 스티칭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홀드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점. 이런 걸 보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이 힐이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사이드 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단단하게 이 뒤꿈치에서부터 이렇게 홀드 시켜주니까 신발 자체가 완성도가 높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뭐 저희가 뭐 이런 일본 제품들 소개하고 이게 이제 사실 일본 제품이라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게 이건 일본 제품이거든요. 이제 덴마크 제품이라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순수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리뷰할 때마다 미즈노도 그렇고 아이스도 그렇고 잘 만들어요. 미친놈들이다. 지금 진짜 미친놈들이다 할 정도로 작은 축구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거의 어퍼 하나로 새롭게 만들어서 다 때려박아서 그걸 어퍼를 바꾸고 디자인을 무늬를 집어넣고 하지만 미즈노든 아식스든 헌멜이든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아슬레타든 요 작은 공간 내에서 늘 새로운 것들이 시도가 되고 추구가 된다는 거 이런 가치가 놀랍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마이너리티한 거 아니면 디테일한 이런 것들에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들이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다. 실제로 16,000엔이라고 하면 미즈노 모렐리아2가 18,900엔 정도니까, 물론 이제 아디다스나 나이키는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일 품질에서도 거의 가격이 높은데, 이 제품은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모렐리아2보다는 월등히 좋고, 당연히. 그 다음에 네오와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거나, 오히려 더 뛰어나다. 사용 편의성에서. 특히 이제 라스트 핏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편하게 지금 이 라스트 핏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다른 제품을 웬만한 제품들 축구화를 다 능가한다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터드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발볼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하신 분들 내 인조구장에서 살까 맨땅에서 살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헌멜 브라토 2 하나만 하더라도 웬만한 여러분들의 축구화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소재들이 갖고 있는 내구성 같은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축구 하나 사면 역시 오래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상급 축구화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 지금까지 헌멜 보라토2 축구화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